돈을 벌기 위해서 의욕이 많고 투자하는 건 많지만 너무 과하게 너무 무리하게 했다가는 금전의 손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 그분들은 좀 조심해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용산권 할매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번 시간에 이 3제띠에서 네. 첫 번째 1번 소띠 금전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네네. 자, 소띠 다음에는 뭐죠? 뱀띠가 낫겠죠. 그렇죠. 네. 순서 들어가야 돼. 네. 자, 뱀띠분들 3제띠인데도 3제 중에 금전원은 좀 어떨까요? 뱀띠가 이렇게 보면 33살 기사생이 있어요. 네. 45 정사생, 그 다음에 50은 7에 을사 있고요. 69세에 계사생 이렇게 있는데 금전운으로 봤을 때 반반이에요. 좋은 금전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. 금전운이 나쁜 띠가 있어요. 근데 45이나 57 가지신 분들은요. 정사생이나 을사생은 금전운이 좀 잘 들어와요. 그래서 내가 투자했던 사람이라든지, 그러니까 투자한 돈이라든지, 뭐 답답했던 물건들 이게 해결이 되어야 내가 자금을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자금 회전율이 조금 빠르고요.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월급이 오를 수 있는 금전운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 방면에 33살이나 69세에 계신 분들, 기사나 계사 갖고 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금전에 좀 손실이 많아요. 2021년도에 나가는 삼재잖아요. 이럴 때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거를 좀 손재, 그러니까 금전이 좀 나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래서 이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도 좀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니 돈은 못 벌잖아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. 투자했던 분들, 이런 분들도 돈줄이 조금 막히는 운으로 보여요. 그래서 기사나 계사 가지신 분들은 금전운이 조금 약하다. 네, 그렇게 보입니다.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삼재띠 분들 네. 분명히 좋으신 분도 있고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. 네.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은데 그래도 2021년도 네. 마무리 잘 하시라고 시작이잖아요. 지금. 네, 그렇죠. 하늘을 잘 보내셔야 되잖아요. 응원의 메시지. 정사 가지신 분이나 을사 가지신 분들 내년에 금전운이 좋지만 경고망동 하지 마시고요. 좋은 운이 있을수록 내가 정말 더 조심하고 더 정확성 있게 행동하셔서 좋은 기운 뺏기지 말고 그대로 가셨으면 바람이고요. 또 기사생이나 계사 가지신 분들 33살이나 69 가지신 분들은 기문은 조금 닫고요.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의욕이 많고 투자하는 건 많지만 너무 과하게 너무 무리하게 했다가는 금전의 손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 그분들은 좀 조심해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